자, 이제 레벨 3 어차피 이어지는 거니까. 자, 1-1 관계대명사, 관계사. 자, 1번, 11번 문제를 보면은 이거 위로 많이 틀렸을 거야. 그렇지? 함정에 있는데 일단 보기를 보니까 관계대명사고, 보기 딱 봐도 관계대명사. 이제 문장 가볼게. He said that, 그는 말했습니다. That we are 하고요. 그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서 콤마 찍혔으니까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돼? 끝났지. 그치? 그 다음에 블랭크 다음에 워즈라는 뭐가 있어? 동사가 있는 거잖아, 동사.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절. 따라서 이 문제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콤마 찍히고 블랭크 다음에 동사가 나온 구조야. 이거 문장 구조 문제야, 문장 구조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즉, 여기서 살짝 해가지고 주어가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는 문제는 첫 번, 여기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는 뭐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또는 뭘 찾는다? 등이 접속사 찾는 거야. 일단 우리가 순서대로 찾으면 돼. 순서로 찾는 거고 나중에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입부 생략 가정법. 나중에 이게 이제 고급 문제가 되는 거, 어려운 문제, 입부 생략 가정법. 그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은 관계사 찾는 거야. 관계사. 관계사 찾을 때 가장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게 뭐다? 관계대명사 위치야. 왜냐면은 앞에 뭐가 찍혔어? 콤마가 찍혔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용법이 된다? 계속조 용법이라서 그래. 계속조 용법. 관계대명사 위치는 계속조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행사를 문장 일부, 아니 문장 전체, 문장 일부 앞에 있는 단어까지 선행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찾으면 뭐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위치가 높다라는 거야. 이게 답이 될 확률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찾는 게 뭐다? ing 또는 pp. 이게 뭐야? 분사구문. 혹시라도 당연히 동사가 없을 경우 알겠지? 이건 동사가 없을 경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있으면은 이거 두 개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이 자리에다가 못 쓰는 게 뭐다? That, what, how, why는 절대로 이 자리에다 못 써. 얘네들은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라서 그래. 알겠지? 명사절이라서. 따라서 A랑 C는 답이 안 되는 거고 남는 게 뭐야? B 아니면 D야. 알겠지?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은 라이야. 라이. 라이가 뜻이 뭐지? 명사, 거짓, 말이야. 앞에 있는 동사가 뭐야? was 이 형식이니까 얘가 무슨 자리야? 주격보호 자리잖아. 주격보호는 명사 주격보호는 주어랑 무슨 관계가 돼야 돼? 얘네들이 항상 동격이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후를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 있는 허가 뭐가 잡히는 거야? 선행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녀랑 거짓말은 동격이 돼 안 돼? 안 돼서 얘는 틀리는 거야. 이게 동격이 안 돼서 틀려서 정답은 몇 번? 이게 아니라 정답 몇 번? B번이고 자 위치를 쓰게 되면은 관계 콤마 다음에 즉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뭐다? 계수점법이라서 앞에 있는 단어 또는 뭐다? 문장 일부, 문장 전체를 뭐로 잡을 수 있다? 선행사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야. 즉, 그녀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는 that부터 how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위치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관계대명사. 아니면은 얘를 넣어서 해석하는 게 더 빠른 거야. 그러면은. 알겠지? 넣어서 해석해봐. 그는 말했다. 그가 그녀를 만났다고 그것이 뭐다? 거짓말이었다. 말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 저 눌렀나? 눌렀구나. 자, 12번 갈게. 자, 12번 가기 전에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기본 개념 간단하게 예문 통해서 I have a book.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Whose cover is red? 그 책의 덮개, 표면은 뭐다? 빨간색이다. 이런 말 되겠지, 그치? 이때 선행사가 뭐야? 북이라는 뭐가 와서 사람 아닌 사물이 왔을 때는 우리가 후즈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오브 위치. 그리고 명사 앞에는 뭐 붙인다? 덜을 붙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is red.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 동물이 왔을 때는 후즈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 오브 위치. 이때 오브 위치를 쓰게 되면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더가 필요하다. 더가. 그리고 이때 오브 위치 더 커버, 오브 위치 더 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더 커버, 오브 위치. 이런 식으로 서로의 위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오브 위치를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더 명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오브 위치 더 명사. 알겠지? 또는 더 명사 오브 위치. 이런 식으로. 특히 조심할 게 뭐야? 이건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둘다. 그러니까 오브 위치 더 명사 오브 위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행사를 소유격으로 넣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커버가 뭐다? 빨간색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12번 문제를 보기를 해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야? 오브 위치야. 그럼 D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눈치껏. 그러니까 오브 위치가 있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더 명사. 알겠지? 오브 위치 더 명사 더 명사 오브 위치야. 그럼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야? A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넣어서 해석만 하면 끝이야. 넣어서 해석만 하면 끝이야. 볼게. 인간의 몸과 같이 산업 사이는 헬즈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관계되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잖아. 그 조직의 파괴는 마비시킵니다. 무엇을? 전체 조직을. 됐지? 이해됐지? 그럼 정답 그냥 몇 번이야?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타동사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문장에 몇 개가 있어? 두 개. 그냥 어쨌든 뭐가 필요해? 접속사 내지 관계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보기를 봤을 때 오브위치가 있으면 혹시 앞뒤로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더 명사. 그럼 B번이 틀리는 이유는 뭐야? 여기 뭐가 필요해? 더가 필요한 거야. 마찬가지로 C번에 여기가 더가 필요하겠지. D번이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문장 끝나고 콤마 찍히고 투부정사는 거의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위치는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선행사 있어 없어? 없잖아. 투부정사는 선행사로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붙여서 읽으면 돼. 그냥 오브 위치가 뭐냐면 뭐가 떠올라야 돼? 더 명사 이런 식으로. 자, 13번. 자, 보기부터 봐. All of them dead. 그 다음에 all of which what이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A번 때문에 A번은 all of them이니까 이거 합쳐서 그냥 품사가 뭐야? 명사란 말이야. B, C, D는 다 뭐가 있어? dead, which,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보이잖아. 그럼 문장 한번 가면 돼. 분석만 하면 되는 거야. 빨리. 볼게. 자, 되어라.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대합이 그러면 주어 동사잖아. 그치?
여섯 종류의 플라밍고, 홍학이거든, 홍학. 홍학이 있습니다. 하고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끝났잖아. 네, 블랭크 다음에 뭐가 있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 동사네. 뭘 가지고 있어? 긴 다리, 이게 뭐야? A. 그 다음에 긴 목, 이게 뭐야? B. 그리고 콤마 엔드 다음에 브리스니까 뭐야? 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롱부터 여기까지 다 뭐야? 이 have에 대한 무슨 역할? 목적어가 되는 거고. 자, 브리는 뭐다? 대신 또 받아주네. 커브, 구부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날카롭게, 다운워드, 아래로 이렇게 되잖아. 그럼 봐봐. 여기가 주절이고 콤마 찍혔으니까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건 몇 번? B번하고 D번은 지워주고. 동사가 몇 개? 하나,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필요하니까 A번도 답이 돼, 안 돼? 안 되고. 정답 몇 번이야? C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때 이 all이 뭐야? 부분사. 이 of가 뭐야? 중에서. 이 중에서가 돼서 이게 뭐야? 부분사 of 관계대명사 구조잖아. 부분사 of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플라밍고즈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가 되는 거고. 나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부기에서 혹시라도 all of them, all of which가 있으면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아예 관계대명사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 좀 붙일게. 자, 9번하고 10번. 자, 명사가 왔을 때, 즉 선행사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who. 주격관계대명사 who가 왔을 때 주격관계대명사 d가 좀 조심하자 그랬잖아, 그치? 조심했을 때 왜 조심한다? 이 뒤에 뭐가 들어간다? 주어 싱크와 같은 무슨 절? 삽입절. 이때 싱크 말고 뭘 쓸 수 있다? 뭐 believe라든지 say라든지 know와 같은 뭐 expect 이런 대절을 목절로 채우는 동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온다. 동사에 대한 지금 뭐가 없다? 주어가 비어있어서 여기는 뭘 쓴다?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쓴다. 바꿔 말하면은 여기다가는 who 대신에 whom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시험 문제잖아. 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왠지 who를 쓰면 될 것 같아. 돼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여기다가는 절대로 whom을 쓰면 안 된다. 그런데 간혹 삽입절 모양처럼 보이는 I 주어 think, 주어 believe, 주어 know가 왔을 때 여기에다가 뭘 쓰는 경우도 있다? whom을 쓰는 경우가 있다. whom을. 이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to be. 이때는 얘네가 몇 형식으로 쓰이는 거야? 얘네가 5형식. 얘네는 몇 형식? 3형식 형태로 쓰이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whom을 뭐로 바꿔놓은 문제. who로 바꿔준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왜? who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문제 포인트가.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알겠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쪽이. 그럼 따라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후냐 후미냐잖아. 그치? 그러면은 앞에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어디 봐야 돼? 뒤만 보면 돼. 뒷구조. I thought, I think. 어떻게 하는데? 일단 묶어. 삽입절 떠올려야 돼. 이게. 뒤에 뭐가 왔어? was, 동사. 따라서 여기는 동사니까 후가 맞는 거고. 마찬가지로 I thought, 묶어주고 뒤로 볼까 뭐가 있어? to be. to 부정사가 있으면 뭘 쓴다? who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나는 학생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얘네가 나왔을 때 동사가 있으면 주격 쓰고 얘네 다음에 뭐가 to be잖아. 그치? to be는 바꿔 말하면 뭐야? to 부정사잖아. to 부정사 있으면 뭐 쓴다? whom 쓴다. 이렇게 배웠어.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다?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할 게 얘랑 얘랑 뭐도 조심해야 돼? 스위치. 굉장히 멀어지잖아. 그치? 굉장히 멀어진 거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뭐다? 스위치야. 스위치.
14번을 보게 되면은 딱 봐도 관계대명사야, 그치? 그럼 봐봐. 블랭크 앞에 뭐가 있어? 너 보이야. 선행사부터 확인해야 되잖아. 사람이잖아. 따라서 앞에 선행사를 쓰면 안 되는 what은 틀렸고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는 틀렸잖아. 그 who 아니면 whom이니까 뒤를 봐야 되겠지, 그치? I believe 때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삽입절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뒤에 뭐가 있어? to be.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앞에는 무슨 격? 목적격. 정답 그냥 몇 번? 2번. 하고 문장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묶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 소년이 나를 속일 때 그 소년이 뭐야? 내가 믿기에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는데 나를 속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삽입절. 자, 15번. 이제 푸는 거 잘 봐. 푸는 거. 어쨌든 지금 what is now가 있고 it is now, 그다음에 뭐 where is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여기 is는 이거 좀 지워. 못해. 자, 이 문제는 좀 눈치가 빠르면은 이 of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 it is 주어 동사 쓸 수 있어 없어? 땡. 뒷번에 where네. 자, where는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와야 되지. is 동사 왔지. 땡. 위에를 뒷번 골라서 다 틀리는 거야. 뒷번 골라서 많이 틀려. 이거는 뒷번 골라서 틀리는 애들이 보통 뒷번 골라서 틀리는 거야. 비번 할게. now 필라델피아 is지. 그럼 이건 딱 얘가 동사니까 얘는 뭐야? 땡. 속어법으로 해도 a가 답이야. 그거 what이잖아, what. 그치? what은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이 of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명사절이니까 목적어 가능하고. what 다음에 is가 나왔으니 is 대한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잖아. 그치? 답은 몇 번이야? A번이 된단 말이야. 이제 문장을 가게 되면은 델라웨어 인디언들은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그 사이트에서 사이트였는데 오브 이하라는 사이트에서 살았습니다라는 해석이 되고 비포롱 합쳐서 뭐다? 접속사 내지 전치사야. 유럽 사람들이 어라이브드 도착하기 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롱부터 어라이브는 바꿔 말하면 뭐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리고 배운 대로 비포 다음에 뭐가 있어? 어라이브, 아니, 비포 다음에 뭐가 왔어? 어라이브드 과거가 왔기 때문에 여기도 뭘 쓴 거야? 과거를 쓴 거고 시제위치상. 그런데 15번을 우리가 보기를 봤을 때 A번을 보면 눈치를 바로 채야 돼. 이게 what이 이끄는 관용어구가 있어. 책에 보면은 what이 이끄는 관용어구가 있거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what is now 여기 뭐 지역명 또는 장소명이 나올 거야. 지금 어디 어디인 곳이라는 뜻이야. 그냥 자주 나왔어. 그리고 이 앞에는 주로 뭐가 온다?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 문제처럼 what 자리에 지금처럼 뒷번 보기처럼 where를 쓰면 안 되는 거 또는 위치를 쓰면 안 되는 게 시험지로 출제가 많이 된 거야. 아니면 자체가 그냥 뭐야 정답이야 자체가. 자, 첫 번째 위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선행사가 아니잖아, 그치? 두 번째 where는 뒤에 어떤 문장? 완전. 지금 is가 동사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 자체를 그냥 외워야 돼. 얘를 자체 외우고 what과 관련된 관용어구는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게 뭐야? what is to be, 아, a is to be, what, c, 적지는 마. 책 보면 되니까
A와 B의 관계는 C와 D와 관계와 같다. 이거 있을 거야. 그치?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예문 자체로 얘는 알게 책에 있는 예문. 지금 문제로만 보면은 이거 자체가 뭐다? 그냥 외워야 돼. 자꾸 봐야 돼. What is now Philadelphia? 장소명? 이게 떠오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굳이 따지면은. 포인트가 여기야. 자, 16번. 문장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뭐, 그러기래였어. 형용사야. 그치?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지. 이 단어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중에, 명사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문법에서 설명할 거야. 형용사만 밑줄 그었으면 나중에 조심해야 된다. 연락 약삭하게. 앞에 집어넣는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거. 정말 짜증나, 그거는. 알겠지? 그 다음에 who, which,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앞뒤 잘 확인하고, happening도 있고, in the world가 있고, 앞에서부터 볼게. 자, 사람은 무엇무엇입니다. 호기심이 있고 사교적인 동물입니다. 이게 다 뭐야? 형용사로서 애니멀을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앤드를 사이에 두고 얘가 뭐야? A.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그리게리어스 사교적인. 이거 필수 단어지. 그치? 이건 단어는 암기하시고 무슨 뜻? 사교적인. 논리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어휘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됐으니까 동물입니다 하고 문장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 게 능력이 필요해. 이제 앞으로 문법 문제 풀 때는. 끝났고 뒤에 뭐가 왔어? Who. 관계대명사 왔잖아. 그 앞에 있는 뭐야? 애니멀이 선행사인데 앞에 main이라서 Who가 괜찮아. 여기서는. Who가 괜찮은 거야. 그치? 그런데 뭐야?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Who 다음에 동사에 밑줄. 동사 밑줄 그어서 뭐 하긴 한다 항상? Switch. 선행사가 뭐야? 애니멀. 단수 복수. 단수니까 위시를 뭐로 바꿔야 돼? 위시 주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지. 정답 몇 번? B번. 자, 알기를 소망합니다. 위시 투 부정사. 오랜만에 보지? 위시 투 부정사. 자, 위시는 다시 뭐야? 타동사고 3형식일 때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노는 타동사니까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게 다 뭐야? 목적어고 Is happen. is happening이지. 그냥 합쳐서 그냥 뭐야? 간단하게 보면 happen이잖아, happen. 자, happen 하면 머릿속에 몇 등씩 떠올라? 항상 1형씩 떠오르지. 밑에다가, 옆에다가 is happened 라고 적고 오랜만에 x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be happened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7번.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시험장 갔을 때는 위치부터 빨리빨리 확인하잖아. To become professional. 그 다음에 위치, 관계대명사. 그치? 근데 좀 빨리 푸는 애들은 또 어떻게 푸냐면은 관계대명사 뒤만 먼저 봐. 왜? 관계대명사 앞에 뭐 붙이는 문제가 많으니까 전치사. 그래서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빨리 확인하는 거야. Which works. 딱 봐도 뭐처럼 보여. 주어. Were executed. 동사지.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야.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 주어 다음에 BPP가 오면은 수동태. 이거 자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구조 자체가 완전. In works. works로. 이때 명사 배우고 나서 너네가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알아? 여기 왜 어가 없지 이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쌤이 계속 너네한테 얘기한 게 뭐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가르쳐주는 것만 공부하라는 거야. 명사 파트는 불가사 명사 아마 8개 정도 가르쳐줬을 거야 처음에. 그치? 일단 그것만 외우는 거야. 일단 나머지 것들 언제 외운다? 문제로 만날 때 외우는 거야. 알겠지? 여기 왜 어가 없지 하는 순간 너네가 개망하는 거야 문법은 여기서부터. 알겠지? 해주는 것만 해요. 해주는 것만. 그러면은 완전히 불완전 완전하지? 그럼 위치가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그치? 일단은 이게 틀렸다라는 거가 정답이야. 그냥 AC가 정답이야.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어야 돼 빨리.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어떻게 앞에서 더 빨리 천천히 보면 돼. 잡아. 더 퍼스트. 우리 문법 시간에 더 퍼스트가 나오면 조심할 게 많단 말이야. 그치? 더 퍼스트가 나오면은 조심할 게 많어. 왜? 더 퍼스트가 나오면은 뒤 항상 주로 뭐가 와? 명사가 왔을 때 얘를 꾸며주는 것보다 투부 정사가 주로 많이 꾸며준다고 그랬잖아. 투부 정사가 첫 번째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주로 뭘 쓴다? 대세 쓴다라고 배웠잖아. 관계대명사는 주로 뭘 쓴다? 대세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시민, 얘가 주어야 뒤에 뭐가 써? To become. 그래서 투부 정사가 온 거야. 그래서 투부 정사가 온 거야. 퍼스트 때문에, 더 퍼스트 때문에 투부 정사가 온 거야. 즉, 된. 뭐가 된? 전문적인 조각가가 된 첫 번째 미국 시민, 이런 말이야. 알겠지? 여기다가 become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우리가 뭐로 바꿀 수도 있다? That became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로. 알겠지? 자, 누구였다? Light라는 사람이었다. 그럼 얘가 뭐야?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선행사야.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Citizen이니까, 시민이니까. 동격구조잖아. 이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틀리는 거야. 첫 번째는 뭐였다? 뒤가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다? 선행사가 뭐다? 사람이라서. 얘가 틀리는 거야. 두 가지 이유로. 얘는 뭘로 바꿔주면 돼? Who로 바꿔주면 돼. Who's works. 그의 작품들은 행해졌다. 뭐로? Wax로 행해졌다. 이런 말이 되겠지. 17번 정도는 몇 번? 10번이고 지금 빨간 빛이죠.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18번. 밑에 앞뒤만 봐도 문제 나오는 게 10번 보게 되면 where잖아. 앞뒤 surround it. 이 부분은 문법처럼 아주 틀려. 무조건 틀려. 틀린 거 알겠지? 왜? 다시. 자, where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즉, 이 부분은 문법처럼 맞다 틀렸다? 틀린 거야. 그럼 답 찍어도 C 아니면 D를 찍어야 돼. 그치? 그럼 못 찍을래. 여기다가 주워 넣는 게 편할까? 얘를 위치로 바꾸는 게 편할까? 얘를 위치로 바꾸는 게 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왜 위치로 바꿔야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야, 우리는. 볼게. 자,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가사 문제 짜증나는 게 어라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바꾸면 여기다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가사 문제. 이거 적지도 마. 하지도 마. 맨날 그럼 너는 이것만 하긴 해. 하지 마. 지금은. 알겠지? 정의되어집니다.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끊고. 자, as, 뭐뭐로서. 중심, 도시와. 그리고 영토로. 정의되어집니다. 대도시잖아, 대도시. 그치? 그 영토는, 그 얘가 받아준 건 뭐야? 얘가 선행사가 되겠네. 그 영토는 그것을 둘러쌉니다. 그치? 그것이 뭐야? 얘는 뭐야? 도시를 받아주겠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영토를 영토가 되겠지. 영토가 그 도시를 둘러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where를 뭐로 바꿔주면 돼? 위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얘를 완전하게 바꿔주는 건 되게 애매해. 지금 앞에 주어를 넣어줘야 되잖아. 자, 19번. 빨리 풀게, 그냥. 자, 10번의 위치. 뭐야? 관계대명사. 그 앞에 있는 아마도 뉴욕시티가 뭘 확률이 높아? 선행사의 확률이 높아. 그치? It, 주어, opens, 열리다. Tonight, 언제? 오늘, 밤에. 어디에서? 이러한 극장에서.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잖아. 그치? 그건 정답 몇 번이야? 10번이지. 그럼 만약에 이시 쇼야, 쇼. 여기서는. 그치?
쇼가 이거 그러면 선생님 이거 목관대로 보고 오픈이 무언무엇을 다 타동사라고 놓으면은 노면에 그럼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되면은 이시 뭐야? 쇼란 말이야. 쇼가 오픈 즉 무언무엇을 연대 무엇을 열어? 뉴욕을 여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오픈은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자동사로 봐서 그것이 오픈, 열립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그 쇼는 여전히 must win. win이 이기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 있지. 그치? 비평가와 청중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뉴욕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which 다음에 it opens. 여기가 그럼 어떤 문장이 왔다?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 그럼 which 앞에 뭐 하나 넣으면 된다? 전치사 하나 넣으면 된다. 뉴욕에서 선에서 뉴욕에서 그것이 오늘 밤에 오픈합니다. 개봉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지. 또는 in which를 한 방에 뭐로 바꿔도 돼? where라는 관계부사로 바꿔도 되는 거지. 자, 20번. 이게 또 굉장히 쉬워. 봐봐. which, 관계대명사. 제일 만만한 게 그래서 관계대명사부터 빨리 보는 거야, 문제 풀 때. 우리 학원 모의고사 갔더니 어때? 연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부터 묶어. 묶는 거야, 이렇게 묶어. 선행사부터 확인해. 아마도 앞에 있는 명사,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이게 선행사의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럼 디마 확인하면 돼? 그게 정확하게 적어. 주어, 매그니파이즈. 이 정도는 뜻 알잖아. 확대하다, 타동사. 지금 문법에서 이렇게 타동사 적어주지. 그치. 그 다음에, them. 이게 뭐야? 그것들을 목적어. over. 밀리언 타임즈니까 100배 이상. 얘는 수치니까 가로치면 돼. 그럼 이렇게 묶이는 거야. 그럼 위치 다음 어떤 문장이 왔어? 완전한 문장이 왔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이 문법처럼 맞다 틀렸다. 틀리는 부분이 되는 거야. 밑줄 어디 있어? C. 정답 몇 번? C.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 이럴 때, 위치아가 완전하잖아. 그치? 위치아가 완전할 때 여기 지금 이시 있잖아. 그치? 이슬 어떻게 하면 돼? 삭제시켜. 그 현미경이 뭐야?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확대시킨다. 말 되잖아. 바꾸는 거는 2차원적인 거잖아. 그치? 1차적으로 보다 관계대명사 이하가 어떠면은 완전하면은 위치아가 완전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문장을 보게 되면은 자, 월도는 뭐다? 접속사 묶어. 원자는 무언만입니다. invisible 뭐다? 보이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형식 다음에 뭐가 왔어? 형용사.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주격 보호가 되는 거잖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형태들은, 패턴들은, 자, maybe projected, be projected, 그치? 그럼 be, pp니까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잖아. 그 뒤에 뭐가 왔어? onto, 전치사. 이때, 이게 onto가 뭐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치? 그냥 위로야, 위로. 알겠지? 스크린 위로 투사되어집니다. 뭐의 스크린? 특별한 현미경의 스크린. 알겠지?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현미경이 뭐 한다? 그것들. 그것들이 뭐야? 이런 형태들을, 패턴들을 어떻게 한다? 확대시켜줍니다. 이렇게 되겠지? 또는 얘를. 그치? 원자들을 확대시켜줍니다. 몇 배 이상으로? 100만 배 이상으로. 이렇게 되겠네. 정답 몇 번? C.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확인할 때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할 때? 연습할 때, 공부할 때. 알겠지? 공부할 때 위주로 많이 하는 거고 딱 보면 답 바로 물으면 되는 거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위에로 관계대명사 문제가 제일 쉬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제가 내가 한 총 5번에 걸쳐서 문제를 냈거든? 그만큼 문제가 어떻다라는 거야. 다른 파트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야. 그치? 분사도 내가 많이 냈을 거, 접속사도 많이 냈고. 그래서 일단 몰랐을 때 찍는 게 뭐야? 접속사 관계에서 분사 찍는 거야. 찍을 때 괜히 이상한 이런 거 전치사 찍지 말고 괜히. 알겠지? 쉬었다가 할게.